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그렇죠. 맨날 그러죠. 쫙 이렇고 준비가 안 돼 있어. 자, 포커스 45에서 덜 풀었는 게 좀 있죠. 이거 매기는 거 아니었어요? 네? 이거 좀 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부터 할게요. 네. 잠깐만. 예, 내가 통을 영역을 외워야 돼요? 영역? 풀이를 외워야 되냐고? 네. 아니? 풀이를 보고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뭔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뜻보기 눌러볼까?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active, behavior or action of a particular kind 이러죠. 퀄리티가 뭔지 모르겠고 스테이트가 뭔지 모르고 액티브가 뭔지 모르고 비헤이비어 뭔지 하나 알면 액티브 알아요? 활동적인. 그 다음에 퀄리티는 하면 특징이라 뜻이고 스테이트는 상태야. 특징이나 상태 뭐의 활동적인 상태가 되는, 영어 섞게 하면 활동적인 상태가 되는 특징이나 상태, 활동적이 된 것, 활발함이란 뜻의 영역풀이 활발함.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뜻도 있단 말이야. 행동이나 행동 뭐 특정한 종류의 행동을 활동이라고 하지. 특정한 종류의 활동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에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파티큘러 한번 찾아볼까? 파티큘러 아까 나왔잖아. 특정한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particular.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참 니들이 너희들의 디스트랙션에 말려들었어. 오케이, 쇼크고 쇼크한 다음에 쇼크고 디스트랙션. 네. 산만하게 하는 거. 뭔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거. 나 사회도 완전 바꿔. 딴 거 다른 게 지켜. 짤 조절. 오, 좋네. 1학년 때 허술 논 거 아니라니까요. 잘했어. 굿잡. 자, 그래서 풀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맞은 말 고르기 1, 2번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문제의 접근 방식은 뭡니까? 그렇죠. 해석하고 여기 뭐 들어가야 어울리겠다죠 뭐. 됐습니까? Who was sleeping? I had a strange dream. 인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하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형광펜을 칠할 것 같아요? 문제. 여기다 칠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칠하겠어요? 여기다 칠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거 그리겠죠? 그렇죠. 이거 그릴 때 선생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동안했다. 됐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여러분 머릿속에 각자의 방법으로 집어넣어놨겠죠. 동안했다. 그러니까 이거 완성된 해석,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은 해석이라 했는데 뭐 하는 동안? 자는 동안. 난 이상한 꿈을 꿨다죠. 그럼 여기 답은 당연히 while 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답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으면 그렇죠. as도 가능하죠. 됐습니다. time as, reason as. 됐습니까? as가 when이나 why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이거 보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맞은 거 고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잘 안 틀리는데, 알맞지 않은 걸 고르세요 하면은 얘는 맞았는데, 얘는 틀리더라고, 애들이. 왜 그럴까? 알맞은 거 1번 선택지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맞은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 알맞지 않은 걸 고르세요 했는데 얘는 맞는데 얘를 틀리더라니까. 왜 그래요? 바쁘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얼른 맞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지 맞지 않는 거 고르라 했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Mr. Robert was very old. He had to keep walking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할 것 같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일단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요렇게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요거 얘기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니들 좀 해줘봐. 여기 뭐란 얘기, 무슨 얘기 하겠어? 뜻? 그래. 자, 네? 뭐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너무 해야 하는가? 그래. 그러면 얘는? 해야만 했었다. 또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리하면 언제 뭘 얘기하고 싶을 때? 과거의 의무 표현. 과거의 의무 표현. 자, can은 과거형이 뭐야? could, will은 would, shall은 생긴 거 봐. 뭐가 과거 형태? should. 원래 근데 과거는 아니지만 형태라는 게 존재한다면 과거라는 형 얘들 여기에 could가 뭐 could you help me는 과거에 도와줄 수 있겠니는 아니야. 형태적으로 과거형이 존재하는데 must는 과거형이 뭐야? 없잖아. may는 might라는 과거형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뭐로 표현한다? 요걸로 표현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과거의 의무 표현이라 했습니다. have to, has to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Okay.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됐습니까?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알려줬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접근 방법이 그거라 했으니까 이제 그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에 이게 없으니까 문장은 다로 가는데 좀 있다가 다 떼버리고 얘 중에 뭐가 좋은지 접속사가 하는 일을 초딩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접속사라고 불리는 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첫 번째, 뒤에 뭐가 온다? 이렇게 생긴 게 와. 누가다가 온단 말이죠. 주어동사 온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는 일은 다자를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줘.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짜 못 되니까 뭐 로버트 씨는 남자죠. 로버트 씨가 매우 나이가 들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계속 일해야만 했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짜 떼버리고 뭐 붙이는 게 좋겠어? 지만이죠. 그래서 도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도어 할 때 설명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였냐? 일단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거 알아두라 그랬고 한 가지 더 얘기했어.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고 여기다 뭘 넣어라 그러면 여기는 뭐다? 보아시다. Mr. Robert was very old, but he had to keep walking. 됐습니까? Okay. 마치 because하고 so와 같은 관계.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여기 but은 여기에 do가 있다면 but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Okay.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랍니다. 3번, 4번은 이번에는 내가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고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친 거를 답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르는데 우린 풀이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골랐는 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내가 묻겠죠. 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오케이.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It is certain what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자, 그 하기 전에 여기서 선생님이 형 광팬을 치라면 당연히 요거 아닐까요?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예치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게 없고요. Certain의 뜻은 혹시 아십니까? 확실한. 어,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였죠. 네. certain은 확실한, 분명한.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고르시라면 clear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obvious 이런 것도 만날 거고요. clear, obvious, certain.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이시 뭐 하는 놈일까? 가주어. 그렇죠, 가주어죠. 맞습니까? 가주어. 그러니까 가주어니까 해석을 가주어란 말을 의미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러지 않는다고 보는 얘기죠. 인칭 대명사일 땐 그것이라고 하고요. 비인칭 주어, it is cold라든지 지금처럼 가주어 이런 두 가지 경우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이제 뭐 남았냐면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 두 개 남았어요. it, that 강조 구문에 it하고 그 다음에 감옥적어 it 됐습니까? 뭐 만나겠죠 언젠가? 됐습니까? 오케이. 올해 말 좀 만나게 될 거예요. 5년 뒤에? 대학 가고 나서 만나고? 아, 감옥적어 하고 이때 강조구문 모르고 고등학교 생활 하려고? 자, 그래서 분명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분명하다. 그럼 남아있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 했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되어야 됩니까? Jacob이 그의 새로운 일을 즐기는 중이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곧 만드는 what도 있잖아. 안돼. 왜 안되는데? 완벽한 긴장이 왔어요. 왜죠? 찔러봤자 내가 뭘로 뭘 찔러 넣어보겠다는 얘기야. it을 찔러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it Jacob is. Jacob it is. Jacob is it enjoying. 아무데도 못 넣어.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는 건 여기 뭐 해보면 돼? 누가다를 찾고 나서요. 네. 조용히 다니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t이 떡하니 있네. 그럼 it it 할 거야? Jacob is enjoying it it 합니까? 안 되잖아. 아무데도 넣을 데가 없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완벽한 문장이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건 문장을 겉만드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that과 what인데 얘는 완벽하기 때문에 있다고 것 써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것 같지 않나요? 겉만드는 that 하면 선생님 설명이 이렇게 안 끝나는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겉만드는 대신 생략될 조건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목적어. 그래 이게 목적어입니까? 주어지. 아. 가주어라며 아까. 네. 자, 선생님 이런 설명 왜 자꾸 하느냐. 언니 있잖아 언니. 그래서 요새 이런 거 하거든. 아 진짜요? 네? 응? 이 대시 생략돼도 되냐 안 되냐. 와 들어와야 될 자리 아니야. 이거 맨날 하고 있어요 요새. 재밌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만약에 I know that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이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X 표시한 걸 고르라고 했죠. that로 바꿔 쓰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럼 뭐 그러면 위치 됩니까 이거 참? that 대신에 위치? 아니요. that 대신에 위치가 되는 건 대시 이용도가 아니고 뭘 때야? 그렇죠.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는 지금 명사들인데 관계대명사는 명사들이 아니고 뭐다? 형용사들이죠. 됐습니까? 이것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뭔 얘기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돼있는데 뭐 여기는 특별히 형광펜 칠하고 싶지가 않다. 그쵸? 뭐 이 정도 해볼까? 뭐 요거 해놓고 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정도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빌드가 3단 변신 어떻게 하는데 빌드 빌트 빌트 하는데 몇 번째 녀석이다? 맞네. 그렇죠? 아니,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럼 무슨 뜻이다? 지어졌다. 그렇죠. 다 묻히면 안 된다 했죠. 네. 분명히 뭐라 그러니까 입장 바뀐 맞아요. 어떤 시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뭐가 있음이 당연하다? were가 있음이 당연한데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피라미드죠. 네. 피라미드가 빌드를 해 빌드를 당해 당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it인데 were 오겠냐? 아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안만기로봤자를 해석하면 그것들이 지어졌었다는 얘기한 거야. 피라미드들이 지어졌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though the kings of Egypt wanted.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얘가 접속사니까 접속사 빼고 해석하면 누가 뭐 했다? 이집트의 왕들이 원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죠. 무엇을 원했다? 사는 것을. 맞아 틀려? 맞죠.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 투두만 좋아하는데 투두 잘 썼잖아. 여기에 만약에 어떻게 생긴 놈 있으면, 이따구로 생긴 거 있으면 미쳤나 이런 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they died. they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of Egypt. 이집트의 왕들이죠. 됐습니까? 앞에 the kings of Egypt 대신 봤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칭찾기라 합니다. 지칭찾기. 왜 이런 걸 자꾸 해보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 he를 딱 써놨어. 돼, 안 돼? 그렇죠. 복수인데 단수로 받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after하고 died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after they died의 의미는 뭐고? 그들이 죽은 후에 라는 뜻이고. 돼, 안 돼? 틀린데 한 문제도 없죠. 그렇죠? 그럼 결국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죠. 됐습니까? 자, 얘를 넣으면 무슨 어떻게 연결, 접속사니까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이 피라미드가 건설됐다. 비록 원했었지만이죠. 그렇죠? 죽은 뒤에 사후라 하면 되겠죠. 근데 죽은 뒤에 사후에 살기를 비록 원했지만 건설됐답니까? 아니죠. 그러면 답을 골랐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because죠. 원했기 때문인 거죠.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원했기 때문에 건설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왜 나왔죠? 이 문제가 왜 나왔죠?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뭐라고 그랬다? 명령은 플러스 or.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설명했냐? and가 그리고란 뜻이 있고 or는 또는이란 뜻도 있지만 명령은 플러스 or에서 or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명령은 플러스 and에서 and의 뜻은 그러면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냈던 게 아니고 뭐냐? 명령문 플러스 and나 명령문 플러스 or는 무슨 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라면 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뭐 한다면 뭐 할 거야? 뭐 할 것이다? 뭐 할 수 있다? 그런 거. 됐습니까? 그 문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turn off the TV. TV 꺼! 그러지 않으면 the baby will wake up. 아기가 깰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if you turn off the TV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if you turn off the TV 아니고 if you don't turn off the TV the baby will wake up. 만약 끄지 않는다면 깨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 좀 섭섭하죠. 다음 문제로. 그렇죠? 어디에다 형 광팬이 치라고? if랑 not에다 치라고. 같은 표현 뭐가 있다? 계속하세요. 그렇죠. unless you turn off the TV.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이 unless you turn off the TV고요.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분명히 끄던데 얘 때문에 끄지 않는다면 얘 안에 뭐 품어 있다? not이 들어 있다. 됐습니까? 해석을 조심하라 그랬어. 그래서 unless가 들어 있는 거. 한다면이 아닙니다. 안 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같은 뜻이 되도록 하라 했는데 첫 번째는 명령어 플러스 or를 만약 안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만들어 보라고 했고요. 그럼 6번도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쳐다보고 하는 짓이 뭐냐? 이 문법의 주소가 어디냐?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라고 완벽한 문제 써 있습니다.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not only your body but also your mind니까 선생님이 디민이한테 시키면 짜증나려나? 디민이 읽어주세요. 이 문장 읽어달라고. 위에. 그
그래서 이렇게 읽겠죠.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not only your body but also your mind.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얘 굳이 쓰라면 아이고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니까 둘 다 동그라미지만 어느 쪽에 좀 더 강조점을 둔다? 그렇죠. Your mind 뒤에 있는 것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수업할 때 생각나는 게 이거랑 또 새롭게 읽는 방법 이거랑 똑같은 뜻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다? B as well as A. 그거 하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거 표시할 건 뭐 요런 데 표시할 거고 요런 데 표시할 거고 뭐 나머지는 별로 없죠. Not only A but also B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문장에다 어디다가 관로를 칠 수 있다면 어디다가 관로를 칠까요?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Not only A but B 해도 된다. 그런데 Not A but B는 뭐였더라? 그렇죠. 이거는 하나만 해당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그래 Not only A but also B 하고는 다른 뜻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해석은 자 여기다 했으니까 regularly 무슨 시 올자리다? 그렇죠. 됐습니까? regular는 어떤이고요. 부사 올자리죠.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동명사일 거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당연하고요. 됐습니까? Be good for의 뜻은 뭐뭐에 이롭다죠. 좋다. 됐습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너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정신의 마음에도 좋아. 그래서 exercise regularly is good for your mind as well as your body. 됐습니까? 우습죠? 그렇죠. 한번 틀려보면 아 그때 내가 열심히 따라할 걸 싶을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딱 생긴 거 보자마자 이 문제의 접근법은 뭐다? 꺼내야죠. 다들 꺼냈습니까? 칼 꺼냈냐고. 됐습니까? 그래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어젯밤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 관로하고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냄새가 나죠. 그렇죠? 관로하고 어디다가 뭐라고 쓸까? 그렇죠. 내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어젯밤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됐습니까? 뭐 나는 해도 됩니다. 영어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려니까 내가 한 거고요. 자, 내가 여기다가 관로를 쓰고 얘를 써준 이유는 이 과의 제목이 뭐라서? 이 과의 제목이 뭐라서? 접속사라서 누가 두 번 나와야 되니까? 자, 두 번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두통이 심한 사람과 잠을 못 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생략이 자연스럽지만 영어 문법에서는 절이라고 부르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통이 심했던 시제 과거, 못 잔 거 시제 과거. 됐습니까? 현재 두통이 심해서 과거에 잘 못 자진 않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통이 심했던 것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말이 말 많죠? 네. 말 많으면 딱지색이죠. 그러니까 자 내가 두통이 너무 심한 게 원인이에요. 못 잔 게 결과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배웠더라? 두 가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였죠. because 쓰는 경우도 있고 so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so that 쓰는 경우도 있죠. 됐습니까? 자, 지금 뭐 했다? 이 문법 문제의 주소를 다 찾아줬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네.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 책상 위에 탁 올려놓듯이 주소를 정확하게 찾아줬습니다. 조금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My headache was very bad. 아 이거는 내가가 아니고 my headache를 주어로 썼네요. 예. 그러니까 나의 두통이라고 했네요. 나의 두통. 그래서 내가는 뭐 우리는 저렇게 봤는데 여기는 조금 장문은 좀 다르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1번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맞게 하고 싶으면 My headache was
so bad that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이고요. 그래서 이 that, 자 우리가 that의 종류가 총 여러분들이 배울 게 8가지라 했는데 그 중에 얘는 so that 구문의 that은 무슨 뭐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못 잤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에 있네요 답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4번 문장은 일단 뭐 해석을 안 해도 틀린 게 보입니다. 그렇죠? 4번 문장 해석 안 해도 틀린 거 보이지? 네. 그렇죠?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얘랑 얘가 왜 같이 있어? 됐습니까? 얘 안에 있는데 뭐 굳이 해석하면 억지로 해석하면 뭐 내가 잘 못 자지 않지 않았 다면입니까? 뭐 해석도 이상하네요. 됐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놨죠. 됐습니까? 내가 두통이 있었던 원인이 못 잤기 때문이다. 물론 못 자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은 두통이 심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번도 살짝 한 군데만 바꿔주면 맞는 문장 되는데? 그렇죠. My headache was bad, so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 이 녀석 걸로 매기는 게 낫겠네. 결석생 걸로 매기겠습니다.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그래서 지금 뭐 좀 탈이 났다는데 배탈이. 오케이, 얘가 좀 그 소화력이 좀 약한 것 같아.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a storm will blow it down. 뭐 이게 만약에 여러분 뭐 동화라면 a storm 대신에 뭘 쓰면 될까? 동화요.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그거. a wolf will blow it down.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a wolf will blow it down. 아. 방금 무슨 동화로 갔어요? 삼형제. 됐습니까? 그럼 blow down의 뜻은? 너무 그러니까 후 해서 와장창 하는 거. 됐습니까? 바람이 센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요렇게 눈에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blow down 이어동사. 됐습니까? 어순주의 문법. 그럼 벌써 냄새가 나요. 풀풀 나죠? 됐습니까? 만약 네가 튼튼한 집을 짓지 않는다면 폭풍이 그것을 너의 집 it은 뭐 us, the house 대신 왔겠죠. 집을 뭐 날려버릴 거야. 됐습니까? 날려서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답은 unless겠죠. 뭘 보고 알 수 있냐? not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not의 의미인 unless를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볼게요. 그만 좀 가지, 그치? 됐습니까? 나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난 얘 쓰기 싫어. 그렇죠? 얘를 쓰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리말로 이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우리말로 막 생각해야 돼. 그렇죠? 우리말로 뭘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무슨 수학 공부 아니야? 우리말로 완성시켜 봐 그래. 튼튼한 집을 지어라. 그렇지. 튼튼한 집을 지어라. 그렇지. 지어라는데. 태풍이 그것을 날려버릴 것이다죠.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뭐다? Build a strong house. 그러면 날려버릴 거죠, 그쵸? 아니요. 그래, 그럼 end가 아니고 뭐 or a storm will blow it down. 됐습니까? 뭐 해라, build a strong house. 그러지 않으면 or a storm will blow it down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 같은 의미가 돼도 보니까 문제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게 같은 의미를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It is not her native language, but Anne speaks English fluently 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 형 광팬이 치라라 그러면 뭐 It은 맨날 단골이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ut 주목할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fluently 모르겠지. 그렇습니까? 플루언트는 일단 무슨 시일 것 같아? 어찌 시죠? 추측해봐. 오, 그렇죠. 유창하게.
막힘 없이 fluently 하게. 그럼 fluently 에 아니 fluent는 무슨 뜻일까? fluent 동사가 돼버려 갑자기? 유창한. 됐습니까? 형용사 되겠죠? ly 뺐으니까 지금 어찌시니까 be fluent? be happy? 그럼 어, 그 네이티브를 모르고의 유창학 잘이라고 추정했습니까? 아니요. 오, 오케이 네이티브 정확한 뜻이 뭐예요? 아, 네, 아 정확한 뜻이 뭐냐고? 뭐 네이티브는 여러분들이 뭐 그 뭐 그 학원에 네이티브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영어 학원에 네이티브가 가르친다. 그 원어민을 네이티브라고 하죠. 됐습니까? 네이티브의 정확한 뜻은 본토의 모국의 예,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됐습니까? 네이티브 랭귀지는 모국어라 합니다. 모국어 여러분들 모국어는 코리안이죠. 됐습니까? 침묵이요, 침묵. 침묵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 주목했는데 왜 주목했을까? 네? 이세 주목했는데 왜 주목했을까? 얘는 English이 대신 왔죠. 네. 됐습니까? 원래 이 문장 이렇게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되냐면 English is not Anne's native language, but she speaks it fluently.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야. English is not Anne's native language, but she speaks it fluently.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하면 뭔 얘기냐? 영어가 N의 모국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N은 그렇죠 유창하게 구사한다, 사용한다, 그렇습니까? 좀 약간 뻔하죠, 그렇습니까? Though English is not as native language, she speaks it fluentl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얘네 쓸 수 있는 거 다 알죠?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doesn't speak English fluently라면 답은 뭐로 바뀐다? 이게 만약 doesn't speak English fluently라면 답은 뭐로 바뀐다? 그렇죠. Because English is not Anne's native language. 됐습니까? 원인이죠.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됐습니까?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접근법은 뭐 똑같죠. 늘 가장 기초는 해석입니다. 그럼 해석을 잘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단어겠죠. 됐습니까? 문법은 거들 뿐.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에 거드는데 그 거드는 게 좀 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법적으로 not a but b와 not only a but also b의 뜻을 모르면 완전 엉망진창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없고요.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학습이 있어요. 초딩 때는 파닉스만 해도 살지 초딩 저학년 때는 파닉스만 해도 애들이 뭐 버겁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국어인 국어는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만 갖고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렇죠?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이놈 새끼는 내가 뭐 여러분 가끔씩 뭐 초딩들 막 한참 늦게 온 애들 파닉스 수업하고 있으면 애가 가진 네 가지 소리든 아, 소리 네 개를 갖고 있어. 파닉스 아니라 ABCD 그거예요? 예, 파닉스 할 때 뭐 주로 하는 건 뭐 A가 뭔 소리 갖고 있냐 뭐 B가 뭔 소리냐 뭐 그런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거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어떤 소리 되는 애들 있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A, W, O 오. 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학년 때는 그러고 시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되면 좀 이제 단어를 익히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문법 이런 것들을 ing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니 얘들아 뭐 이런 거 to do는 몇 가지 뜻 애들 to do 외우느라 지금 머리 터질라 그래 네 개나 되니까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지 분위기 타기인데요 텍스트 미 어쩌고 저쩌고 I call you later. later의 뜻은 편지
See you later. Letter? 아, 나중에. 됐습니까? 나중에 see you later. 됐습니까? late의 비교급입니다. 더 후에, 나중에. 늦은 late, 더 늦게 later.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나중에. 그러면 여기 텍스트가 도대체 뭔 뜻일까요? 진짜 보내라. 그렇죠, 여기 동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됐습니까? 명사로서는 글, 문자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 동사니까 문자 보내다, 뭐 카톡하다. 나한테 문자 보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럼 이 사이에 나한테 문자 보내, 내가 너한테 나중에 전화할게 사이에 적당한 말은? 그렇죠, 엔드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나왔으니까 좀 이따 이거 갖고 뭔 얘기 좀 더 할 것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 Push the blue button. The door will open. 그래서 파란색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거야. 됐습니까? 또 뭐 할 것 같죠? Okay. Tell your parents the truth. 뭐, tell A, B입니다. 부모님께 진실을 말해라. 그러면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go straight forward. 뭐 해라? 똑바로 직진해라. 앞으로란 뜻이고요. 똑바로란 뜻이죠. 그 다음에 and you will get there. 너는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wear your coat. 너의 코트를 입어라. And you will catch a cold. 그러면 너는 감기에 걸릴 것이다. 가 아니고 or죠. 됐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두 개만 비교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4번 준비됐나요? 4번 똑같은 표현이 뭐다? If you go straight forward, you will get there. 됐습니까? 여기서 뭔 얘기를 할지 이거 선생님 굳이 그냥 넘어가면 될 거 왜 굳이 굳이 쓰고 있을까? To forward 해놓고 뭐 나머지 end 꼭 없어야 되고 you will get there 그대로 쓰면 되는데 굳이 굳이 왜 썼죠? Hey,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됐습니까? Hey, 마냥 라면에 보리등물이 없이 그렇죠. will이라는 양념을 뿌리지는 말아라. 됐습니까?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러면 얘도 해봐야 되겠죠? or가 조금 더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5번 똑같은 문장은 뭐다? 자, 얘를 이 부분을 바꿔볼까? 이 부분에 변화를 주면서 똑같은 의미를 할까? 아니면 이 부분에 변화를 주면서 똑같은 의미 할까? 1번 A 부분의 변화, B 부분의 변화 선택하세요. A 부분? 모르겠어. 그러면 자, 뜻으로 생각하세요. 여기는 너는 감기에 걸릴 것이다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럼 여기 unless you wear your coat. If you don't wear your coat.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A는 놔두고 여기를 고치고 싶어. 그러면 if you wear your coat, you will not catch a cold. You won't catch a cold. 이렇게 고쳐도 되겠죠. 됐습니까? 입는다면 안 걸릴 거야. 안 입으면 걸릴 거야. 우리말로 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게 영어를 왜 이렇게 어렵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They were late 어쩌고저쩌고 There was a traffic jam. 됐습니까? 일단 뭐 이것도 접근 방법은 그거죠. 해석이죠 뭐 늘.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에 1번 첫,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 A 문장 B 문장 할 건데요. A 문장은 주절이 먼저 나와 있어? 종속절이 먼저 나와 있어? 주절이 먼저 나왔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다 라고 해석하란 말이죠. 물론 뭐 의문문은 뭐 니 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다가 떨어진 거죠. 여기까지 여기가 주절이고 여기가 뭐다? 종속절이다 뒷부분이. 그러면 그들이 지각했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석은 트래픽 잼의 뜻이 뭡니까? 무슨 잼인가? 스트로베리 잼인가? 교통정책했습니다. 됐습니까? 교통잼인가? 차로 만든 잼인가? 트래픽의 뜻은 교통. 교통상황.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 트래픽을 말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 차가 이렇게 다니는 그 현상.
차나 어떤 뭐 교통수단이 다니는 현상을 영어로 traffic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잼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기 프린터기에 잼 들어가면 다 뭉쳐서 안 움직이겠지.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다란 못하는 상황이란 뜻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럼 there was a traffic jam의 뜻은 교통 정체가 있었다지. 그럼 다짜 떼고 뭐가 어울린다? 있었기 때문에죠. 여기다가 beca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탁 하고 지나가면 맞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 years have passed. 어쩌고 저쩌고 he went back to his country. 자, 좀 눈치가 있는 친구라면 여기다가 형 광팬이를 칠한다면 어디다 칠할까요? 그렇죠. have passed 하고 to his country. 뭐 그것도 좋고. 왜요? 왜일까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 했어요? 3년이 지났대죠. 그럼 여기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가 자신의 고국으로 되돌아간 이후로죠. 그렇죠. 그럼 여긴 뭐야? since죠. 됐습니까? 어, 그럼 이 문제 못 푸는데? 공통인데? 그렇죠. 얘가 무슨 뜻도 있었어? 때문에 라는 뜻도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르고 가면 작살 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because, since 말고 때문에 란 뜻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렇죠. as도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건 세 개야, 세 개. because, since, as.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여기에 들어갈 건? since 밖에 없죠. 그렇죠?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형광펜 한 김에 선생님 여기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계속. 그렇죠. 계속이죠. 계속이죠. 왜 처음 말했을 때 아닌 것처럼. 아, 잠깐 선생님이 깔려서. 됐습니까? 왜 계속입니까? 이 부분의 뜻이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아우롱이죠. 아우롱. 얼마나 오래 지냈니? 얼마나 오랫동안 3년 지난 거야? 그가 지난 이후로. 그래서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바로 뭐냐, 난이도가 좀 있죠.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접속사의 이해도 있어야 되고 첫 번째 필요한 게 그겁니다. 해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는 게 명확한데 그런데 여기 플러스해서 알아야 될 게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얘는 뭐다? 복습이죠. 복습. since가 현재 완료 시제에서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이 막 since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 쓰니까 여기에다가 엉뚱한 시제 since he has gone back to his country 여기다가 막 있다고 has gone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since 뒤에 반드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since가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일 때 됐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과거 시제라야 된다 했어.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무슨 절이 될 거기 때문에 종속절이 될 거고 주절이 무슨 시제로 표현되는 거야?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겁니다. 뭐 넣을 수 있냐. They couldn't watch the musical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겠죠? 됐습니까? There was no one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런 거 하겠죠? 됐습니까? 안 보입니까? into 라고 적었는데요. into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알파벳 몇 개를 쓰겠죠? 첫 글자 뭘 쓸 것 같아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겠죠. 됐습니까? 얘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얘하고 이거로 시작하는 애랑 비교하죠.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They couldn't watch the musical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그들은 뮤지컬을 볼 수가 없었다. 뭐 시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과거죠. 과거에 뭐 볼 수 없었답니다. 그 다음에 The tickets were sold out이 무슨 뜻이에요? 다 팔렸다. 됐습니까? 그럼 다짜 떼버리고, 그렇죠. 뭐 붙이면 되겠다?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the tickets were sold out. 됐습니까? 그래서 sold는 이게 분명히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녀석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Sell. Sell them out. 한번 무슨 뜻일까? Sell them out. I sell them out. I sell, 뭐 이거 뭐 I sell them out은 조금 시제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sell이 무슨 뜻이죠? 팔다. 팔다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 밖에 나 그것들 다 팔았어. 그렇죠. 나 그거 다 팔았어. Sell out. 이어 동사. 다리 사이 낑가 났습니다. 나 그것들 다 팔았어. 나 그거 다 판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 번째 녀석? 얘가 팔다니까 얘는 몇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이고 그럼 파는 걸 당한 팔린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가 다 팔렸던데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죠. 됐습니까? 그래서 뮤지컬을 볼 수 없었던 이유 why에 대한 대답을 because 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표가 다 팔렸기 때문에 because 하고 지나가면 또 조지는 거죠. 됐습니까? There was no one more I entered the house 하고 있죠. 그래서 there was no one 까지 일단 주절이니까 아무도 없었대죠. 그렇죠?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붙인 해석은 내가 그 방에 들어갔다죠. 그렇죠? 근데 다짜 떼고 뭘 붙이는 게 적당해요? 그렇죠?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가 적당하죠. 어? 그러면 여기는 when이죠. 그럼 이게 겹치는 게 있죠. 그렇죠? as죠. 그러니까 as가 because 대신 쓰이기도 하고 when 대신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because 자리에 겹쳐서 쓸 수 있는 건 as나 since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hen 자리에 as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겹치는 거 as를 골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nter에서 그거 하기로 했으니까 enter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건 누구? visit marry me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Visit Korea, marry me,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enter the house. 그래서 얘들은 뭐 오면 알레르기 일으킨다. 뒤에 전치사 오면 안 된다. Marry with me 하면 안 되고, visit to Korea 안 되고, marry with, 아, 뭐, attend to, attend at the meeting 안 되고, discuss about the problem 안 됩니다. discuss 뭐 하다? 토론하다, 논의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나요? manual. mirror. mirror. manual? 그거는 뭐, mirror, 벽화. 벽화, 벽화, 벽화. 예. 벽화, 벽화, 벽화가 언제 나왔더라? 분명히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벽화. 1학년 교과. 1관과 2관에 나와요. 1관은 그건데? 야, 그런가요? 뭐 벽화 그리기로 해가지고 뭐 어? 하얀 벽에다가 벽화 아~ 그리고 하는 거 맞죠? 그게 나왔어요? 그래. 디스커스. 우리는 그 벽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서 토론한다라는 아, 얘기 할 때. 저건 알겠는데 이건 처음 봐. 그때 나왔어 이거. 됐습니까? 토론하다,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about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 뜻이 토론하다, 논의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에 대하여 넣으면 about 붙이면 되게 잘 어울리는데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지금 설명하는 문법의 정식 명칭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그냥 가지면 되는데 전치사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안 배우는데 고등학교 되면 갑자기 자동사 타동사 하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이 그래서 얘기하는데 자,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란 말이야. 대표적인 건 want. I want it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동사 뒤에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는 애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동사는 반대로 그게 모두고 뭐로 바꿔서 와야 되는가?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서 와야 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가 필요하잖아. I go school이 아니라 I go to school이잖아. 선생님 근데 I go home이던데요? 그건 home이 그렇죠. home이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는 거야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뭐 다 살펴봤지 참. 그래서 요게 있다. 그다음 계속 13번. 나는 일본과 중국 둘 다가 봤대요. 자 이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둘 다 동그라미죠. 됐습니까? 둘 다 동그라미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어디다가 형 왕펜이실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밑에다가 뭘 더 쓸까? has gone to부터 하려고 has what? 뭐 한번 hav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죠 자신이 없죠 have been in I have been in 구미 여러분도 입장에서 얘기한다 했죠 I have been in 구미 I have lived in 구미 하고 같은 의미 그래서 I have been in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he has gone to 뭐 China 선생님 왜 길게 끌지? He has gone to China So he is in China now 그래서 얘는 뭐? 결과 그래서라며 원인과 결과라며 그 다음에 have been to는 뭐래 I have been to both Japan and China both A and B 썼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좀 섭섭하니까 그쵸? 난 둘 다 가봤는데 그쵸? 일본 가봤다는 걸 좀 강조해볼까? 일본 잠깐만 일본 가봤다는 걸 강조할 건데 일본을 앞에다 놓을래 앞에 응 앞에다 놓고 네. 어 자자자 어 뭐라고? 글쎄요 자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 떠올라봐 그래서 다 같이 I have been to Japan as well as China. So B as well as A 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뭐 똑같으면 I have been to not only China but also Japan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칼질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눈이 너무 심하게 와서 우리는 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르면 왜가 보이죠? 왜 눈이 너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외출할 수가 없었다 얘 생긴 거 봤어요 그럼 얘 생긴 것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생긴 것도 그래야 돼 지금 방금 뭐 따진 거야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둘 다 과거 시제죠 그래서 it snowed so heavily that we couldn't go ou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예방접종 하나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 하기 싫습니까? 아니요 하고 싶죠 뭐. 선생님이 예전에 뭔 얘기한 적 있냐면요 얘들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혹시 있겠냐? 네 그쵸? 이 중에 제일 착한 게 누구였어? 베리였죠 그렇죠 제일 착하네 왜 제일 착하다 그러냐면요 맞아요 그렇죠 it is 아니 뭐 쓰냐 되고 it is a very hot day 이래 된다 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리 착한 베리를 살펴봤으니까 됐습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베리를 써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베리 왼쪽에 있는 애 한번 써볼까요? so 그쵸? 그러면 얘는 it is so hot 밖에 안 된다 했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서치는 뭐밖에 안 됐냐? 서치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서차 서차 어순주의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such a hot day 됐습니까? a such hot day가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자 얘들 셋을 왜 비교하냐 얘들 하는 일은 다 똑같다 다 뭐하고 있다 핫을 강조하고 있죠
됐습니까? 뭐 해석은 뭐 약간 티를 내기 위해서 뭐 이건 매우 덥다, 뭐 매우 더운 날이다, 매우 덥다, 그렇게도 더운 날이에요 라고 얘기는 좀 해석이 뭐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결국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 덥다는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는 일은 다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so는 명사가 없어야지만 쓸 수 있고 such는 거꾸로 명사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 했죠. 그럼 예방접종을 하겠다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할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잡힙니까? 잠깐만 선생님이 이제 뭘 보여줄 거냐면요 틀린 문장 하나 보여줄 거야. It is so hot that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래서 어떻다? 매우 덥다. 그래서 나는 에어컨 켤 거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는 순간 틀리냐면요 이렇게 하면 방금 배웠던 문법에 의해서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It is a so hot day. 읽기도 어렵네. It is a so hot day. A so hot day. 그 다음에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다? It is such a hot day that I will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같은 문법이야. 됐습니까? 이것도 원인과 결과를 연결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 여기에 명사를 얻는 바람에 뭘 쓸 수가 없어서 so를 쓸 수가 없어서 so 대신에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such를 넣고 어순을 주의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so that 구문이라고 말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such that 구문도 같은 의문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예방접종 들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이 문법을 배우고 나면 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같은 의미 아닌 걸 골라라. 워낙 같은 의미 뭐 because 쓸 수도 있고 so를 그래서란 뜻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을 영장한 것은 뭐 칼질 해보고 안 맞는 거 찾으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네가 너는 네가 배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if you don't study harder가 요 뜻 맞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오케이. 안 됩니까? 아 요 부분 요 부분 맞잖아. If you don't study harder가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네가 배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될 것 같아요. 네.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다가 형 광팬이 칠할까요? 이프나? 뭐 그것도 있고 와. 아 눈치챘네. 내가 됐습니까? 좀 이따 wha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너는 그걸 이해 못할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해 봅시다. 그래서 너는 더 빨리 걷지 않아서 버스를 놓쳤다 이고요. 뭐 여기서는 특별히 할 게 없고요. 미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놓치다고 그리워하다 실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얘가 답이 틀렸네요.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unless you walk faster, you will miss the bus의 뜻은 무슨 뜻이다? 더 빨리 그렇죠. 날이 없어도 해서 놓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위에는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위에 문장 버전으로 바꾸면 일단 시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 앞뒤로 다 과거를 해야 될 거고 because you didn't walk faster you missed the bus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과거로 바꿔줘야 되겠고 원인과 결과 because나 so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you walked so slowly 그렇죠? you walked so slowly that you missed the bus 이런 표현도 같은 표현이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방안이 매우 더워서 원인과 결과네요.
예,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소를 썼습니다. It was very hot in the room, so took off his jacket.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형과 벤치를 하면 여기랑 여기 할 거고 무슨 이유인지는 알 겁니다.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가주어하고 같은 점은 해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 가주어는 진짜 주어가 있어. 얘는 진짜 주어 안 나오는 게 다른 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어 동사라서 took his jacket off. took his jacket off. 된다 된다? 된다. took it off 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 도시로 온 이후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자, 벌써 냄새가 불불 난다. 그치?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갈로하고 뭘 쓰라면 내가를 넣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n't watched a movie since I came to this city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형광펜을 칠하라면 얘랑 연결해서 연결된 얘의 꼬라지. 됐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해서 since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뭐뭐 이후로 쭉 이란 뜻일 때는 뒤에는 무슨 시제와야만 한다고? 과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근데 이건 경험적 느낌도 있어요. 됐습니까? 칼로스 누구 썼듯이 이건 무조건 완료야! 이건 뭐 경험이야 이러지 않다 했어. 경험과 계속적인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오케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했다. Even though he worked very hard, he was always poor. 됐습니까? 뭐 선생님이 갖고 좀 이거 없애고 싶어 이러면 he worked very hard, but he was always poor.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1 때 거 한번 얘기하겠죠. 중1 때 거 요렇게 생긴 거 보고. 그쵸? 요렇게 생긴 거 보고 뭔 얘기 하겠어요? 빈도 부사의 위치는 그쵸? 아니 낮 자리 그걸 뭐 다른 말로 조, 비, 뒤, 일반, 앞. 이건 비동사 뒤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what에 대한 얘기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what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몇 번째 배운 거다? 두 번째 배운 거다. 면 이제 좀 더 살을 붙여볼까요?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 you learn. 됐습니까? The thing that you learn. 그거!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You learn. 네가 배우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수업할 때 막 이거 관계사 설명할 때 뭐 얘들은 다 이렇고 얘들도 다 이런데 얘만 이래. 그렇죠. 아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왜 대시 못 들어간다? 겉만 드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You learn it. 됐습니까? 네가 그걸 배운다라고 할 수 있죠. 찔러도 it 들어갈 자리가 없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although the service was slow, the food was great. 그래서 뭐 간단하네요. 서비스는 느렸지만 음식은 훌륭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랑 요거. 됐습니까? 방금 뭘 취했습니까? 시제의 일치. The service was slow but the food was great. 버스일 수도 있다. 그 다음 칼질하기. 판사들의 결정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지켜져야 했다. 됐습니까? 예. 누구는? 너는 여기 있어요. 누구는 그것은 됐습니까? 아 그것들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했다? 비밀이 되어야만 했었다 라고 뒤에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비밀로 지켜져 비밀이 되어야만 했었다. 딱 봐도 무슨 시제 냄새니까? 무슨 시제 냄새니까? 과거 시제 냄새인데 과거에 뭐를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뭐가 보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를 붙이면 판사들의 결정은 비밀로 지켜져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재판이 끝날 내가 이런 얘기 자꾸 왜 하느냐? 이 과의 제목이 접속사인데 그게 두 번 나올 건데 맞춰줘야 되겠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접속사니까 원래는 다죠. 다를 떼버리고 까지 만들어주는 건 until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재판이 끝났다가 무슨 시제로 돼 있어야 되겠다?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겼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시제 일치를 형험에 치료하면 요렇게죠. 됐습니까? Until the trial was ove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trial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judge라는 단어도 알게 됐죠. 뭐 decision은 원래 알고 있었죠. 동사형은 뭐예요? decision의 동사형은 뭘까요? 뭐겠어요? decide. decide. decide의 뜻은 뭐겠고? 결정하다고. decide는 누구처럼? 그렇죠. want처럼 있죠. 됐습니까? want는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dge의 뜻은 판사할 거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판단을 내리다. 뭐 속담 중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라는 말이 있어.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무슨 뜻일까? 그렇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야. 됐습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그 다음에 trial의 뜻은 뭐겠다? 재판이죠. A trial. 그러면 trial은 얘가 생긴 게 뭐 좀 냄새가 좀 풀풀 나는데 trial이 재판 말고 무슨 뜻도 있을까? 이런 뜻도 있겠죠. 시도, 노력, 애쓴. 지금 방금 trial은 명사인데 얘의 동사가 뭐라고 얘기해준 거야? 그렇죠. try란 말이죠. 그러니까 try 동사, trial 명사인데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재판이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요거 나왔으니까 그치. 요거 나왔으니까 until the trial was ov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Until when 자 귀찮으니까 they 하고 until when 그쵸 did they have to be a secret 그러니까 until when did they have to be a secret 언제까지 비밀로 지켜야만 했었습니까 이걸 왜 했냐 하면요 나는 아 너는 알고 지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다 you have known 이거를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Have you known이죠 이건. Have가 앞으로 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자, 이런 문제 참 좋죠. 그렇죠? 이걸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밑줄을 쳐놓는 거고요. 난이도를 높이는 건 그냥 밑줄만 없애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이게 뭔 소리 하고 싶은데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게 분명한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걸로 바뀌어야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해석입니다. Will leave for 부산 when Jack arrives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문장에 형 광팬이를 쏜다면 이렇게 하겠죠. 한 군데 더 있다면 여기랑 여기겠죠. 뭔 얘기할지 대충 예상이 됩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장의 뜻은 우리는 자 leave for 부산 무슨 뜻이야? 것이다죠. 우리는 부산으로 떠날 것이다. We will leave 부산은 부산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leave 부산 할 때 leave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렇죠. 타동사죠. leave 뒤에 what이 왔잖아. 됐습니까? 그때 뜻은 무엇 무엇을 떠나다로 쓰인 거죠. 됐습니까? 근데 leave for일 때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지금. 부산을 향해 떠날 거다. When Jack arrived. Jack이 뭐 할 때? 도착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부분 없죠? 그렇죠? 특히 봐야 될 게 만약에 18번을 틀린 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할 게다? 그렇죠? Will arriv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잭이 도착한 건 할 한 잭이 도착하는 행동은 물론 미래에 할 건데 현재가 미래를 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경고를 줬는데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니들은 뭔 짓을 하는 놈들 있냐. 웬 뒤에 위로 오면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너는 출발? 아, 그는 잭은 언제 출발할 거야? When will Jack? 아 언제 도착할까요? 이렇게 묻겠죠. When will Jack arrive? 하고 I don't know를 합치겠대. 나는 잭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I don't know when Jack will arrive.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안만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언제 부산으로 갈 건데? 제기 도착할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시간의 부사절에 버즈장머리를 없는 좋죠 위를 넣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tell you my secret if we will meet again 답 나왔네요 그쵸? 자 근데 답 나왔네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딱밤 때릴 거다? if 뒤에 will 못 써요 이러면 딱밤 때릴 거라 그랬습니다 자 해석해보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답인 거죠 I will tell you my secret 난 너에게 나의 비밀을 말해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고 했냐 조건의 부사절 다른 말로 하면 뭐뭐 한다 라면 됐어 라면이 라면 라면에 어디 보장물이 will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예방접종 뭘 했냐면 if가 여러분들이 만약이란 뜻으로 배우지만 나중에 무슨 뜻으로도 배운다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뭐였더라? 문장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아, I don't know. When we meet again. 일단 우리말 쭉 써볼까요? 나는 모른다. 모른다. When we meet again. 됐습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다시 만날까? 이거 두 개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잠깐만요 합쳐보면 뭐가 톡 튀어나오는 게 나는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된다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요렇게 바뀐 걸 보고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가 뭐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봤을 그렇죠 인지 아닌지라 한번 길어봤자 명사절이지 부사절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if 뒤에 위로만 안 된다라는 문법이 아니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여러분들 오늘 100만원짜리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If I remember correctly He is a doctor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Correctly 뜻이 뭘 것 같아요 일단 If I remember의 뜻은 만약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Correctly 딱 봐도 무슨 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내가 Correctly하게 기억한다면 He is a doctor 그는 의사다 이러고 있죠 오! 그렇죠. 그래서 correctly의 단어의 뜻은 정확히 됐습니까? 만약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의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if의 뜻은 만약 기억한다면 이란 뜻이고 보르장머리 있네요. 됐습니까? 먼저 문장이죠. 그 다음에 when he saw me I was swimming in the pool.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딱 보니까 시제 가지고 묻는 게 많아요. 됐습니까? 그럼 광팬이를 여기다 칠하고 여기다 칠하면 되겠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케이 과거에 봤을 때 과거에 수용하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되죠
그렇습니까? 내가 그녀를 봤을 아 그녀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뭐 이게 뭐 미래 시제 이걸 이제 어 마찬가지 틀리게 만드는 방법 전체적으로 미래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I will be swimming이 무슨 뜻일까? I will be swimming. 수영하는 중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when she will see m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When she sees me, I will be swimming in the pool. 그녀가 나를 볼 때 나는 수영하고 있는 중일 걸. 됐습니까? 미래 진행 방금 여러분들 본 거 있죠? 방금 여러분들 본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딱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Your mom will get angry with you if you fail the exam. 그래서 엄마가 언제 너한테 화낼 거다? 미래. 만약 네가 언제 시험을 망치면? 미래에 망치면. 그런데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뭔 과거에 망치면입니까? 앞으로 시험 칠 건데 그 미래에 칠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이라면 못 치는 조건이라면 미래에 있을 일인데도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이유니까 뭐 S 안 붙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 결국은 18번 문제의 주소는 시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치시키면 안 되는 것도 있어. 됐습니까? 그게 바로 안 되는 게 현 아, 뭐야 조건과 그 다음에 시간 when에 대한 대답인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그때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요즘 한참 여러분 접속사 배우고 있지 않나요? 문법으로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예? 미래 시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하죠. 예, 못 들어봤어? 하셨을 텐데 혹시 그때 이렇게 탁 명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두 문장 한 문장을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I don't have any time today. I don't have any plan either. 지금 이제 뭐가 보이냐 하면요 일단 위에 문장에다 뭐 할 것 같아요? 나내니? 나내니도 뭐 근데 그건 지나간 문법이고요 이 과에서 다른 문법 아니고 이거 보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지금 이제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우리말로 해서 나는 오늘 시간도 없고 계획 또한 역시 없다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 자리에다가 뭐 쓰면 안 된다 to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또한 아니다 할 때는 우리말로 to도 또한이고 either도 또한인데 아니다라는 부정적으로 not이 있는 경우에는 either를 써야 된다 했었어요. 자 그럼 쭉 읽어봤는데 그러면 이건 뭐 이거 time에 대한 얘기와 plan에 대한 얘기인데 동그라미 몇 개 칠 건데 두 개 칠 건데 둘 다 X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neither죠. 됐습니까? I have neither time nor plan. 됐습니까? 그래서 neither A nor B. 그래서 무슨 접속사? 됐습니까? 상관 접속사죠. 수업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 상관하지 말고. 됐습니까? 상관 접속사였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보기와 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슬슬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총 8개 중에 여러분들 한 4, 5개 정도 배웠네요. 이제 됐습니까? 자 I think that you can be a good friend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대세 정체는 뭐고?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시고 완벽합니까? You can be my good friend. 너는 나의 친구가 좋은 친구 될 수 있다. 완벽하죠. 그렇다면 이거 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그렇죠. 목적어죠. 주어 아닙니다. I think you can be my good friend.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겉 만드는 대시 아닌 걸 고르란 말이죠. 그럼 겉 만드는 대시 아닌 걸 뭐 순서대로 하면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지시. 됐습니까? It's not that cold. 부사. 어찌 그렇게까지는. 됐습니까? 그 다음 배운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 게 그거고요. 관계사. 됐습니까?
그 외에도 so, that. 그것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의 that. 됐습니까? 그런 것들 있었습니다. It is certain that she will keep the promise. 그러면 여기서 얘랑 눈여겨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가주어죠. 됐습니까? 아까 나왔던 문장이죠. 분명하다. 그녀가 비밀을 지킬 것은. 됐습니까? 그녀가 비밀을 지킬 것이라는 것, 그것은 확실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이미 분명하다. 뭐뭐 이미 틀림없다. 이거 거기서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must도 가능하죠. must가 해야만 한다 이외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죠. 오케이. 어쨌든 이 녀석은 여기다가 옆에다가 겉 만드는 녀석이고. 됐습니까? 근데 쓰임이 보기가 다른 것에서 이게 어떨 수까지 있냐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거일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까지 적어주는 게 좋겠다? 주어라고. 그렇죠.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only present that I got from my mom. 뭔가 소개하고 있죠? 그쵸? 이게 뭐다? 유일한 선물이다. 어떤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유일한 선물이야. 우리 엄마 선물 진짜 안 해? 됐습니까? 뭐 벌써 다 티가 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사를 보고 뭐라 그러고? 관계 대명사고. 그럼 관계 대명사면 내가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것 같아? 그렇죠.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죠.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죠. 늘 관계대명사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 문장 분리일 거야. 그게 중요하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only present 더하기 it from mom. 됐습니까? get의 목적어자에 들어가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시해야 될까? 일단 형태상 특징은 뒤에 뭐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반드시 때려 잡아라. 됐습니까? 왜냐면 얘가 있으면 완벽하잖아. 그쵸? 관계대명사 대세 조건은 겉 만드는 대과는 반대로 불완전해야죠. 명사가 빠져있어요. 선행사가 빠져있어야 됩니다. 또 나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 얘기할 것 같냐? 생략하면 되니까 이거 관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뭔 얘기할 거냐? 이거 여기 쳐다봤어요? 위치 됩니까? 안 되죠. 5%의 가능성으로 밖에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위치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하면 that 또는 생략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thinks that keeping pets teaches us responsibility. 됐습니까? 여기는 일단 뭐 이런 거 표시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요. 뭐 이 단어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추측해볼까요? 그는 생각한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 뭘 가르쳐줄까요? Responsibility. 그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 어떤 he의 의견 말하기죠. 의견 말하기. Think that를 사용해서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둘 중 뭐고 것이죠. 그래서 keeping pets의 뜻이 뭐고 애완동물 기르는 것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 모르는 게 가능하다. teaches 오르게 pets 보고 teach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겉 만드는 뜻이다. 이번이 답인 게 훨씬 생략할 수 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My wish is that I will win first prize in the cooking contest. 나의 바람은 내가 요리 경연대회에서 1등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것인데 이번에 무슨 어라고 쓸래? 그렇죠. 보고죠.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생략 불가. 관로 안 합니다. What is your wish? 라고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It is true that border collies are the smartest dogs.
그래서 이런 it을 보고 가주어고 얘를 보고 진주어니까 당연히 건 만드는 녀석이 틀림없죠. 사실이다. 보더콜리가 가장 똑똑한 개라 는 것은 양치의 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요 문법이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근데 1학년 때 뭐 배웠어요? 아니죠. 그건 현재 관련 지금 배울 텐데요. 1학년 때 뭐 배웠어요? 중1이요? 예, 중 1학년 때. 접속사 대 배웠잖아. 기억은 안 나시겠죠, 그쵸? 배웠나? 이러고 있습니다. 접속사 대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대의 종류가 슬슬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쳤어라. 그러니까 뭐 21번 문제의 접근 방법도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지? 입니다. 그래서 unless I will find my car, I have to walk home. 됐습니까? 그래서 unless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거 안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차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집까지 걸어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어? 못 찾는다면 지금까지 걸어가요. 틀린 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리장머리죠, 보리장머리. 됐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조건의 부사절이죠. 무조건 집에 걸어가야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집에 걸어가야만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라면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21번의 문법의 주소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인데요. 이걸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일단 얘를 I를 지우고 나는 he를 쓸 거고요. 그쵸? 여기는 그러면 he will find, unless he will find his car, he has to walk home. 이걸 바르게 고치라 그러면, 그렇죠. will find를 finds가 해야 된다는 거. 3인칭 단수. 현재죠, 현재.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 finds의 형태가 된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will만 지우고 뒤도 안 돌아보면 안 돼. 됐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시제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된다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거 미출신 1에서 5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다라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문법적 지식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죠. 오케이. 누가 다 사람들이 있는다. 그들이 잡을 수 있다. 무엇을? 생쥐를. 이 윗의 뜻은? 그렇죠.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세 가지 뜻 가르쳐줬죠. 뭐뭐를 가진,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치즈를 사용하여. 도구의 전치사비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생쥐를 치즈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that이고 that은 뭐, 두 가지 조건이기 때문이죠. 뭐이며, 것이며, 목적어라서.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생략할 수 있다. People believe they can catch a mouse with some cheese.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달라. 오케이. 그러면 he didn't sleep until he finished the walk.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1번도 답이 되게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내가 만약에 출제자인데 모두 모르세요 라는 문제를 냈다 치고 1번도 답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어쨌든 얘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지 못했죠. 그가 그 일을 끝날 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죠? Until when didn't he sleep? 언제까지 잘 수 없었니? 됐습니까? 틀린 곳 없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 이 파트에서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시제죠, 시제. 과거에 묻혔다, 과거에 끝낼 때까지. Although she was tired, she kept walking. 오케이, 뭐 이렇게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그녀가 비록 피곤했지만 그녀는 계속 일했다. Keep an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안 어색한지도 봐야 되겠어요. 피곤했지만 계속 일했다. 피곤했지만 피곤해서 쉬었다. 뭐 말 되죠. but 넣을 수 있고요. 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if it's fine tomorrow, I'm gonna picnic. 그렇죠? 아 이거 출제자라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해놨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언제 일이야?
근데 여기 왜 will이 없지? 만약 라면이라서. 됐습니까?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소풍 갈 것이다. 통째로 외워야 될 거. Go on a picnic.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얘를 will be fin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The boy fell asleep under the tree while she was looking for him.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다 표시한 다음에 요렇게 하겠죠. 뭐 동안 그녀가 그를 찾는 동안 아기는 그 아, 남자아이는 나무 아래서 잠들었다. 됐습니까? 찾는 동안 잠들었다. 시제 잘 받아 들어가고 있고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while 또는 as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명령문이네요. 오케이. Put the vacuum cleaner가 뭘 것 같아요?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그래서 put the vacuum cleaner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before you use it. 이렇게 before로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뭔 before야? after지. 자, 이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뭡니까? 진공청소기를 두랍니다. 푸타래요. 어디다가? 거실의 모퉁이에, 구석에. 그러면 네가 사용한 후에, 사용 후에 갖다 놓으라지 뭐 사용 전에 갖다 놓으랍니까?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얘는 비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 얘도 답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He will, 아, he want sleep이죠. He want sleep.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됐다? Until he will finish the work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until도 마찬가지 뭐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여기에 미래 시제, 주절이 미래 시제라도 자기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자, 어색한 거 고르라는 거 다시 보세요. 됐습니까? 어색한 거 고르랍니다. 자, 그래서 Either you or Emma is a lia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관 접속사에서 배웠던 거고요. 일단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너 또는 Emma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 배웠던 게 뭐냐? Either A or B는 무슨 뜻이고? 둘 중 하나란 뜻이고. 그럼 얘한테 물어봤으니까 뭐야? 얘가 맞았냐 틀렸냐 물어봤으니까 Either A or B에서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그렇죠? B한테 맞춰주니까 맞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으라 하겠죠? 그래서 Betty As well as I goes to see him often. 됐습니까? Betty, 암만 길어봤자 she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나뿐만 아니라 Betty도 그를 자주 보기 위해 간다. 됐습니까? She goes의 문법을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 loving and being loved are not easy.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 하면은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쵸? Both loving and being loved. 됐습니까? 얘가 being loved가 both love and being loved 있으니까 일단 이 둘 중에 뭘까? 것이죠. 그럼 몇 번째 녀석일까? 그러면 loved하고 be를 합치면 무슨 뜻이죠? 오케이. 얘가 뭐니까 얘 앞에 여기 있죠? 몇 번째 녀석이니까? 아,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뜻이 뭐죠? 사랑받는? 그렇죠. 사랑받는이죠. 그럼 be loved들은 사랑받는 다고 여기까지 ing까지 붙이면 사랑받는 것. 됐습니까?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받는 것. 요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Both loving and being loved are not easy의 뜻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둘 다 쉽지 않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R가 맞냐 틀렸냐는 Both A and B는 복수동사 맞죠? 복수식으로 한다. 왜냐하면 안만 길어봤자 얘는 day니까. 됐습니까? 그것들이 쉽지 않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Neither English nor math is my favorite subject. 됐습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해석이 중요하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뭐다? 영어와 수학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다. 자, 뭐 both A and B나 either A or B나 neither A nor B나 둘 다라는 말을 넣어주면 뭐 둘이라는 의미, 둘 다는 either 같은 게 안 되네. both하고 neither는 되는데 하여튼 둘이라는 의미를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영어와 수학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다. neither 안에 뭐 들어있기 때문에 not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주어가 된 겁니다. 부정주어.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자, 5번은 읽어야죠. Not only we, but also our child wants to go to Disneyland. 그래서 해석은 우리도 가고 싶고 애도 가고 싶죠. 근데 누가 가고 싶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 애가. Our child가 만약에 여자아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 wants가 맞죠. Not only A, but also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김태희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고 B한테 맞춰줍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짐이 꾹꾹 참는다. 선생님 하나도 재미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틀린 거 잡아내랍니다.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친 게 있는 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People left the building because the fire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건물을 떠났대죠. 그렇죠. 건물을 떠났다. Left for the building이 아니죠, 이번엔. 됐습니까? 건물을 떠났다. Because the fire. 불 때문에. 틀린 데 없죠? 그렇죠. 틀렸죠. 자,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는 안 배웠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because 뭐 이거 because를 난 꼭 쓰고 싶어. 그럼 because를 쓰고 싶다면 조건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앞에 결과겠고 because 뒤엔 원인이죠. 이 원 뭐가 불이 원인 돼서 사람들이 건물을 떠났다는 얘기니까 뭐 the fire 뒤에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선생님이 뭔 얘기했냐면요, after하고 because가 뭔 다르다라는 얘기 해준 것 같은데요. 방과 후에? After school. After school. 그 다음에 네가 잠든 후에 after you fell asleep. 그쵸? 근데 얘는 방금 뭔 얘기했냐, after는 뭐도 되고 둘 다 된다 했죠. 그 말을 풀면 얘는 것이 와도 되고 누가 다가와도 된단 말이야. 근데 because는 아니라 그랬고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다가와야 된단 말이야. because 알겠습니까? because 뒤에 누가 다가와야 돼. 지금 누가 다가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because를 그대로 쓰고 얘를 하고 싶다면 얘를 because there was a fi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나는 그러면 the fire 그냥 놔두고 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뭐로 고쳐야 된다? 아니, People left the building because of the fire.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after의 뜻이 뭐뭐 후에니까 after dinner 할 때도 써먹고 그 다음에 after you fell asleep 할 때도 써먹는데 because는 그러면 안 된대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 좀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I will show Todd this photo when he comes back. 나는 토드에게 이 사진을 보여줄 것이다. 언제 할 행동? 아, 이 부분 이 부분 언제 할 행동? 미래 할 행동. 그가 언제 돌아올 때? 미래 돌아올 때인데 보르장 머리 잘 지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read good books, you will become wiser. 오케이. 네가 만약에 좋은 책들을 언제 읽는다면 너는 미래에 더 현명해질 것이다. 인데 보르장 머리 잘 지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ugh she can't drive, she has bought a new car.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표시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언제 운전을 못하지만 현재 비록 못하지만 그녀가 뭐 해버렸다? 새 차를 사버렸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얘는 뭐 뭐라고 딱 하기 좀 힘든데 뭐 결과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를 면허증 없이 그 결과 가지고 있다. 현재 완료시제 구제한 건 결과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 다음에 Unless the animals can find something to eat, they will die. 자, 이게 지금 틀린 거 찾기죠? 답 두 개네. 5번도 틀렸네. 됐습니까? 답은 1번과 5번인데 도대체 어디가 틀렸을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일단 얘 이거 뭐 형광펜 하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 얘는 형용사 적용법이네요. 어떤 something 먹을 것 하면 되겠죠. 먹을 것. 그러면 여기까지 unless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야? 만약 동물들이 찾지 못한다면, 그렇죠? 무엇을 먹을 거리를 그들은 죽을 거다. 됐습니까? 이건가 그러니까 죽을 조건이죠 앞부분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리작물이 잘 찾고 있잖아. 위일 없잖아. 그렇죠? 자,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요. 얘 안에 뭐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Unless the animals can find anything to eat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먹을 거리를 전혀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동네 문법은 아니야. 이건 접속사 문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some과 any를 잘못 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출제자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이 안에 난이딴 걸 생각 못하고 예문을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뭘 물어 문제 조건은 이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라 했으니까 1번은 뭐를 잘못한 거냐면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가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틀린 거고 이건 이 주소가 맞단 말이야. 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가 맞는데 얘는 접속사가 틀린 건 아니야. 뭐 여기 왔는데 여기 보리장머리에서 뭐 위를 썼다든지 뭐 unless가 있는데 여기 can't를 썼다든지 이런 걸 틀린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something을 아 뭐야 anything을 써야 할 자리에 something을 쓴 것 때문에 틀렸는데 그러니까 접속사와 관련된 문법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who was with you 누가 너랑 같이 있었니 하고 있고요. 뒤에 완성되면 무슨 뜻이겠다.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기본 when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그렇죠. 조금 이따 하면 되겠죠. My TV was broken. 그래서 야 너 내가 전화했을 때 뭐 누구랑 있었어 그랬더니 내 TV가 고장나서 원인 결과 the repairman was with me. repairman이 뭐겠다? 수리공이겠죠. 수리기사가 나랑 있었다. but 그런데 그가 말했다. 안만 길어봤자 그걸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he couldn't fix it 의 뜻은 그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다 하고 찔러도 피 안 나죠. 찔러도 in 넣을 자리 없죠. 그래서 이 자리는 당연히 뭐겠다? 되시고 생략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선택지에 when 대시 없고 as 대시 있으면 그것도 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death sim 또 나왔습니다. 좀 급한 것 같은데
끝문유. 아, 보자. 대명사 파트는 마무리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네요. 그래서 대명사 파트는 다음 주부터 그 이제 그 저거 가지고 수업할 거고요. 다음 주에 조금 남은 부분 선생님이 남은 부분을 다 풀고 싶은데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중요한데 너무 좀 급하게 푸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결석생도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풀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가져가세요. 선생님 뭐 사진 다 찍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들고 가도 되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